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상만리. 매주 금요일은 실전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승관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 아, 요즘은 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 일단 이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정보를 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내 입장에서 좀 함께 고민해 줄 사람 없을까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이분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업 투자의 경험으로 이 실전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김승관 멘토입니다. 자, 앞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실전 매매의 진실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김승관 멘토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구정이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전 주식, 투자의 기준을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불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불금을 반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김승관의 실전 주식도 이제 오늘을 포함을 해서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김승관의 실전 주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정말 매매도 잘하시고 매수매도 시키지 않아도 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전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돈 버는 매매가 아니고 정말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일에 수익 나면 좋아하시고 당일에 손실 나면 우울해하시고 당일에 시장이 빠지면 우울해하시고 당일에 시장이 좋으면 기뻐하시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김승관의 실전 주식 이제 50분 동안 두 번 남았습니다. 돈 버는 매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전업 투자자 출신이었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로써 5주차에 접어든 김승관의 실전 주식입니다. 저는 오늘 멘토님을 처음 찾아뵙잖아요. 그런데 타이틀이 왜 김승관의 실전 주식일까요? 제가 이제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네, 시장 참여자, 즉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잘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전 매매를 하다가 이데일리 TV 방송에 와서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종목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심주도 제가 가끔 공부해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강의, 기법 강의, 종목 상담, 그리고 관심주. 과연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나?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나? 저는 그게 의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하셨나요? 지금 왜, 뭐 때문에 다들 이렇게 TV 앞에 앉으셔서 내 종목 어떻게 할까 물어볼 사람 없을까? 아,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다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지고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뭐 추천주다, 뭐 너튜브에서 요즘 얼마나 많은 너튜브에 정보가 있습니까? 너튜브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냥 따라 붙으시고 대책도 없으시고 대응도 없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말하신단 말이에요. 실전 매매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손실은 주식시장에서 내는 수업료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수업료 내시면 자금이 없어지세요. 개인 투자자 손절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손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독이 퍼지기 전에 손을 잘라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저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손절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손절 못하는 마음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왜 손절을 못하는지 저도 과거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딱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 투자자가 실전 매매를 하는 건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어떤 강의보다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전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기법도 아니고 어떤 종목도 아니고 그 어떤 화려한 스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저도 전업 투자자 때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계좌가 점점점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걸 제껴놓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TV 보시는 분들 꼭 메모해두시고 적어두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크게 손실을 보시면 안 돼요. 크게 손실을 본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종목을 고점에서 사세요. 고점에 대한 기준 지금 없으시죠? 제가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고점에서 사신 뒤에 저점에서 손절하십니다. 손절이 아니죠, 그건. 눈물을 머금고 던지세요. 자,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시면은 안 됩니다. 퇴출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퇴출. 왜? 나는 연기금이나 기관같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왜? 개인 투자자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자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잃지 않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매수 버튼을 누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누르신 분이 있을 거고 열 번 누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왜 주식시장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매매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살 때 확실하게 사고 팔 때 확실하게 파시면 돼요. 정말 보수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매매, 매수, 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좋은 자리에 산 주식을 왜 팝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산 주식을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왜 팔아요? 자, 새로운 종목을 살 때 신중하게 내가 생각하고 아, 이 종목을 사기 전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이 종목을 사면 내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지 왜 매수하고 나서 공부하십니까? 왜 매수하고 나서 물어봐요? 이거 어떤지? 매매부터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돈 법니다. 잦은 매매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종목 백화점. 종목을 많이 분산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자, 지연 앵커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종목은 이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요. 네, 맞아요. 왜? 한 바구니 담으면 다 깨져버리니까. 네. 근데요, 이거는요, 정말로 돈이 많은 투자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제가 시장에서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 시드머니, 즉 자금이 작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30종목, 50종목 이렇게 나눠놓고 투자를 하세요. 자, 그게 돈이 됩니까? 한 종목 상한가 갔습니다. 치킨값 버셨다고 좋아해요. 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차라리, 아 그래요, 분산 투자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 분산해야죠, 당연히.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기업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차분히 잘 생각해보세요. 한 종목을 30번 사는 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30종목을 늘어뜨리는 게 내 계좌가 좋아질까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한 종목을 30번 분할 매수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시장 안 좋거나 그 종목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던질 때마다 아, 오늘은 쇼핑날이네 하면서 담아보세요. 그 주식으로 오히려 손실 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발상의 전환만 조금만 하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실전 주식, 돈 버는 매매는 쉬운 건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조급하세요. 오늘 매매를 안 하면 나는 큰일 날 것. 아, 오늘은 내가 꼭 수익을 내야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집중할 때 집중하시고 그리고 쉴 땐 쉬세요. 맨날 공부하면 뭐 합니까? 돈 법니까? 맨날 공부해서 맨날 그 섹터 공부하고 맨날 그 기법 공부하고 저는 돈 못 번다고 봐요. 왜?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투자의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번에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 방송하면 김승환의 실전 주식 이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 말을 해드리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정말로 실전 주식이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비결이고 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크게 일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돌다리도 두 번 두들겨보면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큰 손실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쉬어도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날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매매할 때 확실하게 하시고 쉴 땐 쉬시고 매일매일 매매 중독 안 되시는 게 중요해요. 금요일날 사놓고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뭡니까? 잦은 매매 하지 마세요. 수수료 세금도 커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종목을, 섹터를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말아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라는 가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법을 바꾼다라는 가정에서는 그 어떠한 기법도 그 어떠한 종목도 조금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법이나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강의할 내용, 안전한 바닥주, 매집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만 매매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강의할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먼저 기법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매집주 공부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핵심을 아시고 본질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왜 김승관의 실전 주식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요. 자,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너무 커졌는데, 자, 오늘 김승관의 실전 주식 5주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이어질까요? 맞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공부하자 그러면 어때요? 아니, 조금 갑자기 이제 우리 네. 선생님이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매집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 요즘에 또 이제 그 아시안컵 굉장히 핫하죠. 축구 대표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요, 우리 흥민이가 득점왕을 수상했을 때 너무 두려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네.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저는 뭐 들어보진 못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네. 주식 시장에서도 정말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서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손흥정 씨의 말은 그래요. 득점왕을 했다라는 거는 최고 정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내리막길. 그러니까 전성기라는 게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전성기, 요즘 주식, 전성기인 주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정말 핫하고 전성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핫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MVP입니다. 왜? 이 주식이, 이 종목이 지금 전성기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전성기인 주식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손흥정 씨가 얘기했죠. 전성기 뒤에는 뭐다? 내리막길이다. 자, 오늘 CCS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장 막판에 10%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20%가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샀냐?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습니다. 이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 마이너스 20% 넘게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자, 덕성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덕성이란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가 온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18%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전성기에 온 주식을 좋아하면 안 돼요.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볼 때 굉장히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2차전지 작년 7월 핫했습니다. 전성기였어요. 언제가? 작년 7월은 이 기업의 전성기였습니다. 언제가 전성기였을까요? 자, 요때였어요. 자, 요날 7월 26일 날 19%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습니다. 이날 누가 많이 샀을까요? 전성기를 좋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전성기 뒤에는 어떻게 돼요, 주식이? 내리막길. 여러분들은 전성기인 주식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식은 결국에는 150만 원이 50만 원까지 빠지게 돼요. 자, 이거 차트를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저는 매집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손흥정 씨의 말을 빌렸어요. 전성기가 지나면 내리막길이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핫하고 올라가고 많이 상승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내리막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조금만 편승하고 저 자리에 들어가서 잠깐 내가 발을 담그면 어때요? 금방 수익이 나니까 짜릿하죠. 이 습관부터 고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승의 끝은 폭등입니다. 전성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의 끝은 뭐다? 폭등이에요. 폭등 뒤에는 당연히 내리막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바닥 매집주를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고 있는 주식은 굉장히 안전해요. 왜 안전해요? 가격이 싸잖아요. 자, 메이저 수급은요. 여러분들 매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매집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시죠? 정말 매집에 대해서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집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집은 뭐다? 안전한 가격이에요. 왜?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닥을 잡아주고 바닥권에서 가격이 싼 주식이 이제 뭐가 와요? 전성기가 오겠죠. 우리는 그 전성기 때 보내줘야 돼요. 언제? 싸게 사서 전성기 때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멘토님 어떤 게 매집이고 어떤 게 매집이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집이라는 단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매집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성기 때 우리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히 모은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용히 주가를 모아야 되는데 전성기가 온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비싸게 사 모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왜 매집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뭔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매집은 조용히 매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준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주가의 어떤 가격 차트에서
주가의 가격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를 봐야 돼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자 일봉, 주봉, 월봉이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가격이 싸고 그 가격에서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걸 저는 보기 위해서는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월봉에서 뭘 봐야 될까요? 자, 요 검정색 선이에요. 요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이 뭐냐? 월봉 60일선입니다. 이 월봉 60일선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선이 그려지는 거겠죠. 대략 5년 정도 실거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메이저 수급은요. 이 월봉 60일선 아래 가격에서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봉 60일선 위에서 전성기가 온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떠 넘기게 되는 거예요. 자, 팩트 폭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MTS 상관없어요. HTS 다 보시고 월봉 한번 누르신 다음에 내가 산 가격이 내가 그 주식을 처음 매수했던 가격이 60일선 위에 있는지 월봉 60일선 위에서 많이 있는지 위에 붕 떠 있는 주식을 샀는지 아니면은 아래에서 샀는지 한번 보세요. 자, 90%는 위에서 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신 거예요. 메이저 수급은 절대로 그 가격을 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가격을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면 왜 월봉 60일선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면은 왜 우리가 월봉 60일선에 사야 되냐? 여기서 매집을 한다고 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요게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주가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건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월봉 60일선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가격이면은 어디로 붙으려고 해요? 이 월봉 60일선을 다시 붙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26,0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주식은 어디까지 내려온다? 결국에는 이 검정색 선으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실제로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죠. 자, 반대로 이 월봉 60일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 월봉 60일선이라는 게 그 자석 같아요. 이 주가가 캔들이 이 위에 있으면은 밑으로 잡아당기려고 하고 아래에 있으면은 위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메이저 수급도 매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웬만하면은 주가의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이 밑에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라고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은 이 위로 주가가 붙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가격에서 여기까지만 붙어도 수익이 몇 프로가 나냐? 자, 이렇게 올려보면은 60, 7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서 사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 검정색 선까지 붙는 가격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죠. 왜? 전성기에 온 주식은 다시 이 60일선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바닥주, 바닥 매집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김승환 멘토님 너무 저기서 사야 돼서 내가 아 좋아요 너무 싸게 사고 좋은데요. 저 월봉이요. 캔들이 하나가 한 달인데 그러면은 다섯 개만 있으면 다섯 달인데 저거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까지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면 하냐면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 맞습니다. 안전한 것도 좋고
그리고 가격이 싼 것도 좋은데요.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매집이 끝나는 시그널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그거는 저는 일봉에서 몇 개의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강의를 했었죠? 지난주에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냐? 아랫꼬리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성기, 상승의 끝은 뭐다? 폭등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하락의 끝은 뭘까요? 자, 지원할 건 뭘까요? 자, 상승의 끝은 폭등. 네. 하락의 끝은? 상승이겠죠? 그리고 폭등으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의 끝은 폭락이에요. 그런가요? 네. 왜? 네. 상승의 끝이 폭등이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거꾸로 보셔야죠. 하락의 끝은 폭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폭락이 나올까요? 개인 투자자가 던지기 때문에. 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누가 던져요? 개인 투자자가 던집니다. 메이저 수급이 빠지고 있는 주가에서 물량을 왕창 던지면서 폭락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메이저 수급은요, 떨어지는 주가를 개인들이 던지게끔 유도하죠. 그리고 나서 개인이 물량을 던지면은 그 밑에서 어떻게 할까요? 메이저 수급은 덥석 투매를 잡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무브넥스라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를 차트를 보면은, 자, 요 종목이 이제 월봉 60일선 아래가 요기 가격이에요, 요기 가격. 자, 요기, 자, 요렇게 보면은, 요기 가격이죠. 그럼 김승관 멘토님 말대로 하면은, 요 아래에서 메이저 수급은 매집이라는 거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아래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매집의 기본은 뭐냐?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될까요? 적게 나와야 될까요? 거래량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집이 되어 있는 차트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메이저 수급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매집이에요. 매집이 잘 돼 있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입니다. 거래량이 안 나와야 매집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자,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자리예요. 자, 요 자리에서 하락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요, 주가가. 자, 요렇게, 요렇게까지 보시면은,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죠. 자,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횡보를 하는 구간대가 메이저 수급이 주가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대가 어디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이 자리부터는 뭐가 나와요?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주가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요렇게, 요렇게 박스권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은 뭐예요? 아, 메이저 수급이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뭘 하는 거예요? 주가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량도 안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하락의 끝과, 하락의 끝은 뭐다? 폭락.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폭락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지면은 어떤 캔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아랫꼬리 캔들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아래에서 누가 잡아줘요? 메이저 수급이 급하게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캔들상 어떤 캔들이 나오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랫꼬리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아랫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 꼬리가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연속 하락이 나옵니다. 그 이유 없이 빠져요, 주가가. 자, 요 자리에서도 보면은 연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다가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죠. 자, 이 자리에서도 연속적으로 주가가 빠져요. 하나, 둘, 말도 안 되게 빠지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 동안 빠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건 누가 던진 거예요? 개인. 왜 던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신용을 쓰거나 미수를 쓰셔서 강제로 증권사에서 청산당하신 분이 있고 혹은 무서워서 물량을 던지신 분이 있으세요. 자, 저는 이런 하락, 이유 없는 투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집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메이저 수급이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를 받아먹고 올리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래꼬리 달고 거래량 없는 요 캔들이야말로 누가 던진 거다? 개인 투자자가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자,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도 뭐가 나와요 지금? 자, 아래꼬리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죠. 자, 요 자리 이렇게 요 자리도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 번 아래꼬리를 또 받고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뚝뚝뚝 가더니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도 여기서 어떤 캔들이 나와요? 자, 급등의 상승의 끝은 뭐라 그랬죠? 폭등. 자, 폭등 캔들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실린 폭등 캔들. 그 다음에 전성기가 끝나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매수하는 자리가 전성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차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히림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자, 요 자리예요. 어떤 자리냐? 자, 요 자리. 자,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어때요, 지금? 자, 주가가, 자, 계속 어때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월봉 61선 자리에 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횡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서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자, 여기서 뭘 잡아줘요?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 자리죠. 여기서 뭘 만들어요? 박스권. 박스권을 먼저 만듭니다. 근데,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무슨 캔들을 만드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아랫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렇게, 여기, 자,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이게 당일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유 없이 5%가 빠진 거예요. 그냥 5% 넘게 그냥 무너졌다가, 이 자리도 5% 넘게 무너졌다가, 누군가는 밑에서 받아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요 자리에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렸겠죠. 거래량이 근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렇게 투매가 나오면은 메이저 수급이 던지고 도망간 거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다가 결국에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누군가는 메이저 수급이 조용하게 싹 매수를 한 거죠. 메이저 수급이 거래량이 안 나오는 저렇게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할까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이쯤 되면은 내가 주가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던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주가를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상승의 끝은 뭐다? 전성기의 끝은 뭐다? 폭등. 자, 23%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닥 매집주를 매수를 하셔서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 종목을 매도를 하셔야지 저런 시세가 나올 때 자꾸 뉴스를 보시고 이슈를 보시고 추격 매수를 하시고 저기서 이제 손절고 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십니다. 아, 나 여기만 깨지면 손절할 거야. 손절 못 하세요. 왜?
막상 저 자리가 오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자리를 난 손절로 잡을 거야. 근데 갑자기 이날 마이너스 8%가 이렇게 빠졌어요. 자, 나는 8,060원을 손절로 잡고 대응할 거야. 다 그래요, 다. 근데 막상 이 자리 마이너스 8%짜리가 떨어지면 어때요?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대응을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크게 잃는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다 쌍봉 그리고 나서 빠지게 되죠, 이렇게. 요 자리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리고 이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잃지 않은 매매,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안전하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 전업 투자자였어요.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봤겠습니까? 정말 많은 매매를 해봤습니다.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시가 돌파 매매, 시초가 매매, 종가 베팅. 저 안 해본 매매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만, 매수 매도만 해도 정말로 만 번이 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귀중한 5시에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이 매매를 하셔야 그래도 계좌가 안전하게 우상향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은 기법 공부하고 정말 많은 종목 공부하고 정말 많은 섹터 공부하고 전업 투자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매집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프게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특별 강의를 한번 클래스 실전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어디서 할 거냐? 자, 우리 많이 쓰시는 노란톡, 노란톡에서 실전 김승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4989입니다. 왜? 그래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파시라고 비밀번호 4989로 제가 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지금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약속해드렸던 6회 강의가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남은 기회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기준들 배우시고 안전하고 그리고 재밌는 투자 배울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입장하셔서 저에게 실전 주식 배울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론이 아니라 이 경험으로 체득하신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에게 정말 맞춤형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실전 매매 온라인 클래스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노란톡 앱 켜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에서 우측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자,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비밀번호 4989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먼저 이 매집주 발굴 심화 교육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전 매매 기준 교육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김승관의 실전 주식 5주차였습니다. 이 대시세 초입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강의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차분하게 제가 중요한 준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매하기 전에, 기법 배우기 전에, 종목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된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크게 잃지 않는 매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성기가 온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야 돼요. 폭등이 나오는 주식은 건들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크게 잃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를 작게 하다 보면은 매매 실수가 나오게 돼요. 우리 여자분들 쉬실 땐 쉬셔도 돼요. 오늘 하루는 주식 매매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잦은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산 매매보다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0종목을 살 바에는 한 종목을 30번 사시는 게 낫다고. 분산 투자보다는 조금은 집중 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 백화점 매매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매집주 공부를 했었죠. 매집주는 완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상승하고 있는 주식, 폭등하고 있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고 달리는 말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락하고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는 주식을 지켜보고 있다가 폭락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이 투매가 나왔을 때, 그때 메이저 수급과 같이 그 주식을 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죠. 그 종목 시세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매수 안 해도 돼요, 지금. 그 종목을 폭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메이저 수급의 생각이고 메이저 수급의 매매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식시장 행복한 투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걱정하시면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이렇게 금요일 날 TV에 앉아서 제 강의 듣고면서 후회하십니까? 여러분들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실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잘못된 산 종목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전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겠습니까? 근데 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원칙과 바닥 매집주를 매매하면서부터 저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너무 시간이 짧네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했던 내용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쉬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셔서 행복한 투자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김승관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잃지 않고 너무 자주 하지 않고 그리고 종목을 너무 많이 담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이 오늘 방송 좀 아쉬운 분들은 김승관 멘토님이 실전 매매 온라인 클래스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을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실전 주식 온라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노란톡 앱 켜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4989까지 잘 입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